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베드라지 MT 장소입니다. 자, 회원님들이 오실 때까지 잠깐 켜봤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은 또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꽤 높죠. 개방감 있죠. 건너버리고 아 지금 밖에 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 여기서 호방해버리고 여기는 아마 방송으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아도 됩니다. 개천에 가서 놀아도 돼요. 그래서 물고기도 잡으시고 하실 분들은 금을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있을 곳은 저 숙소는 저기 저 보이시나요? 저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좀 더 인간 냄새 나는 곳입니다. 인간 냄새 나는 곳. 저 인간 냄새가 안 나죠? 저기는. 좀 끊긴다. 아, 여기가 좀 LTE랑 아까 3G가 잡혀가지고 잠깐 켰다가 껐는데 여기가 좀 약간 불안정해요. 이런 느낌. 버스랑 이렇게 다니는 느낌.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아르바이트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밖에 이렇게 풀장이 좀 많아요. 이런 식의 풀장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놔 가지고 풀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아 지금 밖에 지금 굉장히 재밌게 놀고 있네요. 네. 야, 지금 뭐 사실상 성수기죠, 성수기. MT철이죠. MT철이야. 방금 인싸 소리가 들려서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 인싸 소리를 이렇게 싫어하세요. 우와! 막 아까 보니까 막 그 뭐 풋살장 이런데 막 다 위통 까고 좋고 왔는데 몸이 다 좋더라고요. 베드라지 MT는 뭐 이렇게 이런 데서 안 하고요. 인간 냄새 나는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입 돌아갈 일 없고 친환경적이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벗어나서 근데 이제 좀 약간 수량이 좀 넘치면은 물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먼저 볼에 물기가 좀 느껴진다면 먼저 일어나신 회원님이 다른 회원님 깨워가지고 대피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량이 좀 많아지면 볼쯤이 약간 축축해 질 수 있어요. 깨워 주셔야 돼요. 생존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지켜 주셔야 되고 저기 이불 있으니까 안 가져온 회원님들은 이불 쓰시고 가져온 뭐 회원님들은 뭐 침낭 하시고
송아빠님 여기서 요리하시면 되겠네. 여기. 여기서 요리하시고. 이따가 여기는 축구도 할 거니까, 여기다가. 한 명이 키퍼하고 다 여기 둘러싸가지고 골 넣는 것도 할 거니까. 여기서 뭐, 닭싸움도 하고. 재밌겠죠? 닭싸움도 하고. 뭐 저기 수중 축구도 하고. 이게 풀빌라지. 메뚜기 하나 잡아볼까? 뭐 누가 이렇게 우네? 야, 어딨냐? 계속 울어보지? 어? 어딨어? 야, 한 마리만 잡아. 어, 여기 있다. 한 마리만 잡아가자. 어, 저기 있다. 저기 메뚜기, 저기 메뚜기 많다. 여기 여기 있다. 자식, 야, 씨, 여기 메뚜기들은 막 이렇게 날라가. 질 거지. 이 색들 어떻게 하지? 어, 여기 실잠자리. 보여? 실잠자리? 너무 시리죠? 보여? 실잠자리? 어디 갔어? 아,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니까 먼저 오신 회원님들은 뭐 정비하시고 뭐 하세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오실 때 물 사오시고. 냉장고는 없으니까 저기다 담가둬야 되거든요. 돌에다 얹어놓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다시 또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소 주변도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아, 벌 카와이. 꿀벌 카와이. 아, 카와이. 귀여워요, 꿀벌. 꿀벌 뭘 이렇게 먹으려고. 어? 무얼 실으려고. 귀여워요. 자, 여기서 숙소는 좀 걸어가야 돼요. 네. 제가 좀 걸어와가지고. 어, 냥이. 유미 발견. 유미 봤어요? 야, 여기 좋고. 지금 예약 문의 받고 있으니까. 자, 건너갑시다. 요 이렇게 벗겨진 거는, 요거는 일부러 못 하거든. 요거는, 요 갬성은, 요 벗겨지는 갬성. 아이씨, 풀에 긁혔네. 나 일단 양이 보러 가겠습니다. 양이가 있었는데. 쓰레기. 쓰레기. 냥이 물고기. 여기 유미가 있었죠?
풀장이 잠깐 보였고. 요런 풀장이 많아요, 지금. 보면. 유미 없네. 진짜 여기 풀이 진짜 많아. 아, 이게 탁 트인 공간 오니까 아주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밖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34도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더워요, 오늘. 오늘 뭐 밖에서 뭐 할라 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이거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선풍기 바람 쐬시면서 댁에서 그냥 이것만 보고 나가지는 마세요. 좀 약간 할지 못됩니다. 냥이 냥이 물고기 참새. 아, 좋아요. 이런 데는 좀 정갈하게 좋네. 깔끔해. 여기는 확실히 사람이 없으니까 카메라 이렇게 안 돌려도 돼서 좋네. 안 돌려서 돼서 좋아. 사람이 없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 풀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최고 기온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무더위 땡볕 이 아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 LTE가 어느 정도 이게 사용량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마다. 그게 다 사용되면 속도가 확 떨어지면서 이게 방송을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5G를 쓰든 뭘 쓰든 무제한을 쓰든 통신사에서 거는 것 같아요. 뭐를 항상 그래왔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면은 급속도로 늦어지고 끊겨. 아, 발열 때문이래요. 미안해요. 모함해서 미안해요. 야, 이런 그 가옥 디자인은 좋죠. 이런 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가옥 디자인. 그래서 올라가서. 야씨, 좋은 거 자기들끼리만 하네. 아, 저기 건너보고 싶다, 나. 여기. 야, 학교 갈 때 얼마나 좋겠어, 여기. 교육원 지나갈 때 여기 발 담그고 지나가는 거 하고 싶다. 나, 혹시 관계돼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나 서울에서 초중고를 안 나와가지고 관계가 전혀 없네. 냥이 냥이 물고기. 제가 또 어저께 밤에 스웨인 세판 또 하면서 또 시원하게 한번 또 질러줬습니다. 또 이거 초점을 못 잡네? 이 앞에 있는 앤데? 얘인데? 초점을 못 잡는다? 여기,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범위가 있는데, 우리 동네 그, 개천에 다리가 위에 있잖아. 다리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 저런 무당검인가 호랑검인가가 하나씩 이렇게 맡아서 있어. 장난 아니야. 점포. 굉장히 잘 돼. 애들이 다 통통하게 살이 올라가지고. 왜냐면 그 다리에 불이 비치니까 벌레들이 미친 듯이 오는 거야. 거기는 이제 권리금 받을 수 있지. 고추. 야, 고추 진짜 크다. 왕고추다. 고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오, 이건 뭐야? 고티꽃. 여러분도 고티꽃 본적 있어요? 안 보이네? 됐다. 고티꽃. 이게 고티꽃입니다. 저기로 한번 가볼까? 컨테이너들이 막 있네.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건너가야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지 말란 뜻인가? 그건 아니죠. 그냥 여기랑 여기랑 연결한 거잖아. 아, 비밀번호도 걸어놨네. 뭐, 일단, 이런 거는 가면 안 돼, 사실. 이 새끼, 이거, 이 새. 메뚜기 새. 아, 새. 미친 듯이 뛰어가네. 너 오늘 잡히면 튀겨버린다잉. 이대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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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애들이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 아, 더워. 더워 죽겠다. 더워서 그만 끌래요. 야, 옛날에 이런 평상이 많았는데. 이런데. 뭐, 말리기도 하고, 어? 부업도 하고. 이런 데 많았어. 빌라 앞에 이런 데 많았다고. 아, 여기 또, 이게 평상 있는 데가 딱 보면은 그늘진데요. 아주 좋지. 이런 거 있어야 돼. 이거 부활해야 됩니다. 이 평상. 아주 좋아. 이거 장판 그걸로 해가지고. 장판 남은 거. 의자도 있고. 아주 좋아. 여기 평상 있는 데가 항상 그늘진 데야. 그리고 바람도 불어. 굉장히 좋은 스팟이야. 아, 소통, 3분 소통. 자, 소통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여기는 그 굉장히 그 흥미로운 야생의 땅 뷰랑고고, 오늘 폭염 34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궂은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주변을 또 살짝 보여드립니다. 사실 뭐 별거 없고요. 제가 잠깐 세팅하는 걸 봤는데, 이게 넓은 거를 잡았는데 너무 넓게 다 쓰면은 얼굴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넓은 걸 잡아놨는데 줄였어요. 넓은 걸 잡아놨는데. 그래서 옆에는 카메라 안 보이는 부분은 좀쉴수 있게 해놨고,
아마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아, 이게 환경이 달라져가지고 이게 좀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환경이다. 너무 친숙하다. 너무 친숙하고. 그리고 그 수영장하고 풀장하고 그 뭐야, 족구장은 공용으로 쓰는 거라 빌때 해야 될것 같고, 수영장은 그냥 카메라 놓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놨어요. 그래서 그냥 없이 그냥 활용할 수 있게. 차가 갑자기 와서. 없이 그냥 할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그냥 뭐 노실 분들은 뭐 나가서 알아서 노시고 해서, 배두라자 MT 할 때, 근데 내가 좀 우려하는 바는 12분이 다안 나가고 그냥 계실 것 같아서 그게 좀 약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 8분 남고 4분 쉬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그럼 내가 못 쉬잖아. 중간에 쉬고 싶어도 다 있으면 못 쉬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뭐 오늘 저녁에 그 세팅한 거뭐 마이크 울리나 안 울리나 뭐 어떻게 뭐 되나 안 되나를 테스트를 잠깐 할 거예요. 지금 세팅 중이라서 제가 나온 거거든요. 세팅 중인데 계속 할 것도 아니면서 막 옆에 막 어중뜨게 있으면 방해되잖아. 뭔지 알죠? 이사할 때 아저씨들이, 아, 그 어디 나가서 식사라도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방해되거든, 옆에 있으면. 그래서 그냥 나간 거거든요. 옆에서 냉커피 좀 마시다가 눈치 보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오갈 데가 폭염 34도. 아무튼 그렇다. 주변에 PC방도 없고. 아, 리그 오브 레전드, 나 스웨인 물 올랐는데, 스웨인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아씨, 나 근데 저번에 스웨인 했는데 같은 팀원이 딱 3분 체험 해보더니, 라인전 3분 체험 해보더니 서퍼 쓰레기네 이렇게 하면서 보이콧을. 슬픈 현실이죠. 아, 돌리자 이제. 돌릴게요. 화면이 나와야지. 화면이 나와야지, 화면이. 요렇게 하면 좀 약간 왜곡하는 것 같은데? 광각으로? 요게 안 왜곡인 것 같은데? 안 왜곡으로 갈게요. 아, 나 너무 더워. 나 지금 옷이 다 젖었어. 아, 나도 들어가고 싶다. 아까 거기 그 계곡에 좀 들어가 있을까? 아까 사람들 노는데 좀 껴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오케이, 워터밤. 오케이. 아, 제가 그 워터밤 오래 못했기 때문에 오늘 또 해야겠네요. 아니, 경치가 아주 좋아. 이거 봐봐. 어? 어우, 어우, 햇볕. 경치가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MT 놀러 온 걸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국토 대장정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MT 온거 맞습니다. 뷰가 왜 이렇게 국토 대장정 뷰냐? 아,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 저거. 저거. 아씨. 저 한번 건너가고 싶다. 이거 새로 했는데? 이런 거 얼마 하나? 요런 데가, 하긴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이게, 요 갬성이 나는 거지. 요걸 효율적으로 이게 이 공간을 쓰면은 또요 갬성이 안 나지. 그렇긴 해. 아우, 나 지금, 나는 뭐 물에 안 들어갔는데도 흠뻑 쇼야, 지금. 아우, 인싸소리. 인싸소리 미쳤고. 자, 이따가 한번 물 한번 들어가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라지 MT 장소는 아까 뭐 공개했고. 아, 죽겠네. 나 더위 먹어서 내일 참가 못할지도 몰라요. 어? 인싸 개소리. 이게 동남아 그 필리핀 이런 데 가면은 요런 느낌이 있거든? 딱 요런 느낌이. 약간 교외에 밖에서 바베큐 구워줘. 콜라에다가 그 얼음잔 줘가지고 이렇게 딱그 밤에 요런 느낌, 요런 감성. 요런 감성 좋은데. 개가 짖네. 친구 아니야! 이 자식아! 인간이야! 가라! 냥이냥이 물고기. 좋은데? 저 슈퍼에서 뭐 하나 살까요? 아, 슈퍼 지금 영업 안 해요, 여기. 이 슈퍼는 영업 안 해. 안에 비어 있어. 밖에. 풀장. 인싸 소리. 아, 인싸들. 재밌겠다. 공안 떨어뜨리긴 해, 서로. 아, 재밌겠다. 나도 껴달라 할까? 또 개인 프라이버시라 내가 찍을 순 없는데 저만 보고 있거든요. 재밌게 한다. 재밌겠다. 여기로 들어가자. 아까 들어갔던데, 우리 숙소. 친구여, 친구여, 친구여. 제 밖에 놀고 있죠. 놀고 있네.
이런 데 가면 진짜 오래된 딱딱하게 굳은 개똥 있는데 안 나오네. 엄청 말라 비틀어진 개똥, 엄청 큰 개똥. 그래서 사람 똥인가 개똥인가 한 10톤 똥이 하나 말라 비틀어진 게 꼭 하나 있는데 없네. 들깨가 싸놓은 똥. 그래서 바닥을 잘 보고 가야 돼. 옛날에는 개똥 밟는 일도 종종 있었어. 요즘엔 없잖아. 지나갈 수가 없네 여기. 다시 일로 가자. 아따가. 아씨, 재밌겠다. 나도 인싸할 거야. 근데 혼자서 놀면 인싸 아닌가요? 아싼가? 지금 저기. 아씨. 물이 깨끗하네. 오, 시원해. 와. 오, 체온 확 떨어짐. 체온 확 떨어져. 살 것 같아. 근데 엄지발가락 사이가 너무 아파요. 물 저항력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찢어질 것 같아. 올라와. 올라왔다. 오늘 씨발 뒤질 뻔했잖아. 잠깐만. 다시 씻으러 가. 시즌 1로 탈락자 나올 뻔. 와, 그 와중에 휴대폰 잡았고요. 승차만 아니었으면 자빠졌다. 흙이 계속 있는데?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와야겠다. 또 넘어질 뻔. 자, 아무튼 여기는 야생의 땅 지랑고입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숙소에서 세팅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싸 소리와 함께하는 2022년 배도라지 MT 많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녕.